있습니다. 자, 해볼까요? 한국 좀비 사태 발생 시 선택할 물건 방어구 편. 야, 무기가 아니라 방어구네. 방어구면은 일단 나를 지킨다는 거잖아. 그냥 생존에 특화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봅시다. 아, 옷 같은 거구나. 뭐 방패 이런 게 아니라 도구라기보다 약간 옷이구나. 자, 봅시다. 현장 노동자 작업복 풀셋. 매력적이에요. 일단 일할 때 쓰는 거니까 걸리적거리지 않을 거야.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거고. 용접공 방어구 셋. 사실 용접할 때만 쓰는 거잖아요, 그죠? 뭐 뜨거운 불똥 튀는데 막아준 그냥 그럴 때만 쓰는 거 같은데. 아, 이거 걸리적거려요, 이거? 많이 걸리적거려요? 생각해보니까 방어력은 없구나, 이게. 방어력은 없고 그냥 약간 유틸적인 거네. 옷이 두껍다고 이거는? 용접공? 그래 보여요. 더워 보여, 그리고. 안전하다고? 이거 그냥 무겁기만 하고 좀비 이빨에 강 뚫릴 것 같은데. 나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현장 노동자 작업복 풀셋. 전신 타이즈 가로하고 오일 바름. 아, 이게 중요하네. vs 자전거 장비 풀셋. 자전거 장비 이점이 뭔가요 도대체? 아, 남이 버린 자전거를 타고 도망갈 수 있다. 빠르게 공기의 저항을 덜 받으면서 빠르게 훔칠 수 있다. 헬멧으로 머리 띠기. 아, 너무 약해. 근데 이게 오히려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진짜 좀비가 못 잡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나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미끄러운 인간은 처음 볼 거 아니야. 근데 너무 불편해 보인다. 오일 다 날아가면은 또 갖고 나면 발라야지. 마트로 달려가서 남들 다 이제 먹을 거 챙길 때 혼자 식용유 챙기는 거지. 그 누구도 카놀라유를 챙기진 않을 거 아니야. 무겁잖아. 그치, 밤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네, 밤에 아예 안 보이네. 그리고 약간 내리막길 같은 거 도망칠 때 남들 다 이제 막 넘어질까봐 조마조마 할 때 어깨 뒤로 이렇게 팔 뒤로 뻗어서 이렇게 내리막길 슝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좀비가 되면 어떡하죠? 그럼 특수 좀비죠. 이제 네임드 좀비 되는 거죠. 그때부터 걘 네임드 되는 거지. 야, 이왕 좀비 될 거면 네임드 좀비 되는 게 좋지 않냐? 그래도 공중 속에 있는 평범한 좀비가 될 거야? 아니면은 네임드 좀비 될 거야? 그래도 네임드 좀비 돼야지. 만약에 될 거면 방진복 vs 암벽 등반 장비 풀셋. 이것도 사실 방어력은 둘 다 없네요. 사실 방진복은 그래도 바이러스에 좀 감염이 덜 될 수 있겠다. 근데 야, 이거 너무 답답해 보인다. 땀 범벅 될 것 같아요. 여기 유리에 땀 찰 것 같아. 너무 불편해 보인다. 좀비가 코로나 걸려 있는 상태라면 방진복이 괜찮긴 하겠다. 나쁘진 않겠다. 근데 그래도 저는 웬만하면 더우니까 이걸 하겠습니다. 암벽 등반 장비 풀셋. 두꺼운 패딩 여름에도 착용. 야, 근데 이런 패딩이 있어, 근데? 야, 이거 뭐냐? 전신 패딩인데? 아, 이거 뭐야? 야, 모릅니다, 이거. 롱 패딩도 처음 봤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야, 저거 뭐 이불이냐? 이러면서 사람들 웃었어, 롱 패딩. 근데 유행됐죠? 이것도 언젠가 유행될 수 있어요, 전신 패딩. 몰라. 야, 여름에도 착용은. 그냥 짐이잖아, 그냥 이건데. vs 오토바이 보호장비 풀셋. 오토바이 보호장비가 낫겠네요, 그나마. 이거 너무 더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걸로 가자. 인라인 보호장비 풀셋. 뭐 팔꿈치랑 무릎 정도 보호하겠네요. 예비 군복 풀셋. 군복 방어력이 있나? 방어력이 있진 않잖아 사실. 근데 대신 위장 효과는 좀 있겠다, 그죠? 그나마. 근데 이건 무릎이 안 까져. 인라인으로 니킥 쌉 가능. 아 그래, 좀비가 이빨로 뚫을 것 같거든 이건. 나는 그래도 여기는 무릎이랑 팔꿈치는 막아주잖아. 좀비가 달려들 때 팔꿈치를 대면은 앙앙앙 하는 거 막을 수 있어. 그래도 머리도 헬멧도 있잖아. 딱딱한 게 이게 낫다. 여기서 낫다. 근데 앞에 거 굉장히 매력 있어. 야, 개도 못 뚫는 걸 좀비가 원수로 뚫어. 강아지도 못 뚫잖아. 강아지 턱힘이 얼마나, 아구힘이 얼마나 센데 얘도 못 뚫잖아. 진짜 리얼 방어구인데 그냥 방어구의 능력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 강형옥픽 키다리오 장비는 이건 복불복이다. 이거는 좀비가 보고 도망가느냐 혹은 좀비가 달려들어서 그냥 1초 만에 죽느냐. 키다리오 장비는 쓸모가 없는 것 같아. 로우 킥 쌉 가능? 사실 발 여기 있어 지금. 발 여기 있는 거다. 여기 나무야. 아, 키다리오 장비 입고 좀비 되면 네임드 좀비 된다? 아, 그러네. 어디선가 풍선 소리가 나고 삐봉 소리 나면은 피에로 좀비다. 나네. 가죽 자켓 플러스 가죽 바지 vs 주방용품 갑옷. 야, 이거 뭐 생존 게임에서 보던 뭐 러스트야 무슨? 가죽 자켓, 가죽 바지. 제가 살면서 한 번도 전 이런 옷이 없어요. 안 입어봤어요 이런 거를. 엄청 불편하지 않나요? 좋은 점이 뭐야? 이거 왜 입는 거야? 정말 멋있어서 입는 거야? 그냥 간지나서 입는 거야? 가죽 바지는? 찔겨요. 엄청 찔긴가 보네. 근데 와, 땀 차가지고 이거 뭐 입겠냐? 차라리 행동은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근데 이거 이대로 뛰어다니면은 지금 보시면은 등에도 프라이팬 냄비고 여기 어깨에도 지금 철에다가 모자도 철인데 이거 어그로 좋대. 이대로 뛰어다니면 깡깡깡 까랑까랑까랑 해가지고 다 들려서 그냥 좀비 다 달려와요. 바로 이걸로 다 요리해먹어 좀비들이. 안돼, 이거 차라리 가지고 오셔야 한다. 네임드 좀비. 테디베어 좀비. 근데 고민형 탈은 약간 가만히 서 있으면 좀비인지 모르지 않을까? 사람인지 절대 모를 것 같은데. 근데 방화복도 이거 되게 엄청 무거울 것 같아요. 찔기긴 엄청 찔기겠다 이것도. 그래, 이거는 어디다 쓰냐.
그래도 주위 사람들 힐링 되잖아. 같이 뭐 멤버가 있으면은 멤버들이 정말 정신적으로 피폐하다가도 와 진짜 죽고 싶다 이러다가도 고민 형태를 보면 한 번 또 웃잖아. 멘탈 회복 힐러야 힐러. 귀엽네 하고 고민 형태를 가자. 콘도학원 보호장비 풀셋. 이거 호구라고 하나요? 호구? 이거 벤테지 개두꺼운데 오랜만에 본다. 저도 어렸을 때 태권 다녔거든요. 잔디 깎기 작업 보호구셋은 이거 뭐 거의 벌침 막는 용도인데 이 정도면 그냥 벌한테 안 쏠릴 정도다. 얼굴 호구가 더 낫지. 일단 격투기용이잖아. 머리도 안 물리겠네. 이거 여기 사실 어떻게 물어. 괜찮은데 아대도 있고 그러네. 발도 안 물리겠네. 이게 제일 좋아 보인다 지금까지 봤을 때. 전통 탈 플러스 개량 한복. 야 일단 이것도 네임드 네임드 좀비 예약이고요. 돗자리 갑옷. 아 이게 뭐야. 중간에 뭐 힘들면은 펼쳐가지고 앉고 쉬는 거야? 아이차 하고 일어나가지고 또 입고. 돗자리 갑옷은 뭔데? 근데 개량 한복이 저도 입어본 적은 없는데요 진짜 편하대요. 이게 심지어 엄청 비싸요. 저는 어렸을 때 한자 선생님 아니면은 수학 선생님이 입었거든요. 되게 비싼데 맨날 입으셔. 엄청 편하대. 행동에는 엄청 좋은 거야 이게. 그치. 그리고 여기에 단소 들면은 시너지 효과 생겨. 공격력 플러스. 이 복장에는 단소지. 단소로 이제 좀비들 후드리고 다니면 진짜 개간지잖아. 돗자리 갑옷은 근데 이거는 야 불편하고 사각사각 소리만 들리고 돗자리는 따갑겠다 중간에 움직일 때. 의미가 없다. 패스. 존나 귀엽다. 여기는 네임드 일단 당첨. 부모 당첨. 보니까 네임드 좀비는 조건이 있어. 첫 번째로 성능이 구려야 되고 두 번째로 특이하게 생겨야 돼. 그럼 좀비가 되기 쉬울 뿐더러 특이하게 생겼기 때문에 무조건 네임드 좀비야. 애초에 게다가 풍선이야. 이거 물리면 바로 살 빠지는 거 아니야. 아 이거 괜찮네. 요거에 비하면 여기 너무 괜찮다. 요걸로 갑시다. 오 검도학원 방어구 풀셋. 죽도도 주는 건가 봐요. 메탈기어 솔리드인가요? 종이 박스로 위장. 게임에서는 이거 단합기던데. 게임에서 보면 앞에 경비원들도 박스로 위장만 하면은 몰라요. 아 좀비도 그래 줄진 모르겠지만 이건 방어구가 아니라 거의 뭐 투명망토 수준이네. 아 비오는 날이면은 비오는 날이면 그대로 그냥 택배박스 개봉이지. 그러면은 저는 검도학원 방어구 풀셋 하겠습니다. 저건 진짜 아니다. 두꺼운 청 점프수트 vs 승마장비 풀셋. 오 승마장비는 뭐냐? 오 채찍도 있어. 대박. 위 끝에만 가죽으로 돼있네. 두껍대요 심지어. 두꺼운 청 점프수트야. 그래도 다 뚫려. 그리고 일단 첫 번째로 아, 너무 촌스럽다 이거. 이거 너무 촌스럽다. 쌍청 에바야. 위아래 청 에바고 승마장비 좀 간지나네. 어부복 vs 중요 부위 깁스하여 방어. 어떻게 움직이려고. 깁스는요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긴 하겠다. 근데 너무 이거 하위 호환이야. 아까 그거 강영욱 템 하위 호환이야. 어부복 젖진 않겠네. 물에 젖진 않겠네. 둘 다 별로 좋진 않아 보이는데 깁스는 진짜 아니다. 와 이거 멋있네. 후드 자켓 플러스 가스 마스크. 야 이거 간지다. 해녀복 풀셋. 오 해녀복 굉장히 이점 많아요. 먹을 거 모자랄 때 먹을 거 캐와도 되는 거고 저 좀비 온다 하면은 물속에 한 5분 숨어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다시 나와서 어 좀비 갔나? 안 갔네? 하면 또 5분 들어가 있으면 되고. 야, 좀비도 물속에서 5분은 못 버틸 거야. 근데 나 해녀복이잖아. 아 여기 오일까지 바르면 아 여기 오일 바르면은 전신 타이즈 쌉 상위 호환. 어 그러네. 타이즈 상위 호환이네. 육지에서 도망치려 어떡하냐고요? 무조건 바다로 뛰어야지. 지도 보고 제일 가까운 바다로 무조건 뛰어야 돼요. 서해안이든 동해안이든 가릴 필요 없이 일단 바다로 뛰어서 거기서 살아야 돼요. 해녀복은 산소통 달면 불법이라 없. 야 좀비 사태인데 누가 산소통 단다고 뭐라 하냐? 근데 진짜 생존으로만 따지면은 먹을 거 구할 수 있으니까 해녀복이 더 낫지 않냐 근데 진짜? 얘는 사실 깐지만 나지 별로 의미는 없어. 방귀 꼈을 때 냄새 안 나는 정도야. 의미가 없어. 해녀복으로 가자. 야구부 포수 풀셋 vs 질긴 침낭. 질긴 건 왜 강조한 거지? 진짜 그냥 방어구로 쓰라는 건가요? 좀비 오면 들어가가지고 애벌레처럼 기어다니라는 건가요? 벌레처럼 굴면은 좀비도 안 먹을 것 같긴 하다. 단대기 메타. 좀비 오면 이걸 지퍼 싹 잠가버리는 거지. 야구부 포수도 크게 의미는 없겠다 그죠? 그래도 이거 있으면 잘 때도 도움 되잖아. 여차하면은 바로 단대기 메타 해가지고 어 그치 단단해지기. 지퍼 싹 잠그면은 좀비 갈 때까지 좀비도 나 못 먹으면 언젠가 굶어 죽겠지. 걔도 나 먹고 싶어 하는데 언젠가 굶어 죽겠지. 불사신은 아니잖아. 질기니까 안에 들어가서 되는 거 아니야? 질긴 침낭. 야 이건 둘이 합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이거는 둘이가 한 세트여야 될 것 같은데. 전신 타이즈가 생존에서 좋을 수도 있어요. 설령 좀비를 안 만난다 하더라도 지금 너무 배고파 칼로리가 필요해 그러면은 그 오일을 핥아 먹음으로써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오일로 대체할 수 있잖아. 아 우이긴 하지만 살아야지. 먹는 기름이냐고? 아 지금 좀비 사태인데 먹는 거하고 저 안 먹는 거 따질 거야? 휘발유는 안 바르지. 몸에 불 날 일 있어요? 고스라이더 되잖아 그 순간. 근데 휘발유는 안 바르겠지 몸에. 야 진짜
진짜 이거 애매하다. 나 진짜 좀비 샀을 때 앞에서 둘 중에 뭐 고르라면 나 한참 고민할 것 같아. 그래도 침낭이 낫다 그죠? 아 근데 침낭 무거운데? 이건 그래도 입고 다니는 건데 이건 진짜 무거운데? 어떻게 들고 다녀? 짐이야 짐 이거. 그래 그래도 이거 가자. 뭐 가방처럼 메고 다닐 수 있겠지. 암벽등반 장비 풀셋 vs 개훈련용 팔보호대. 암벽등반 장비 있어도 어차피 암벽등반 못합니다. 이거 암벽등반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아니고서야 일반인이면 10분 올라가면 많이 올라갔어요. 10분 올라가면 그날 체력 다 써서 의미가 없어. 의미가 차라리 이걸로 목숨 하나 거의 수호천사거든. 이거 갑자기 뭐 어디 문 열었는데 안에 좀비가 갑자기 한 마리 달려들었어. 이거 있으면 한번 살아요. 바로 이걸로 팔 딱 막은 다음 도망가면 되잖아. 차라리 가엔이 낫지.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 세상에 나쁜 좀비. 근데 기다려. 아 얘 눈을 천천히 봐요. 아 개훈련용 팔 보호대냐. 아 근데 이 사람 얼굴 되게 무서워 보이는데? 전문가 맞아? 엄청 겁먹었는데? 왜 그래? 훈련 중인 거 맞지 이거? 개훈련 중인 거야? 사람 훈련 중인 거야? 저는 둘 중에 고르라면은 아! 에렌님 안녕하세요. 에렌님에서 뭐 고르실래요? 둘 중에 고르라면 그냥 죽어버리는구나. 개훈련용 팔 보호대 가겠습니다. 팔 보호대. 아 개훈련용 팔 보호대냐 태권도 보호 장비냐. 전신을 막느냐 한번 제대로 막느냐. 이거 거의 수호천사. 수호천사 한번 제대로 막아줄 수 있어요. 정말 강아지도 못 뚫는 걸 좀비가 원수로 뚫습니까. 밤에는 베개로 쓸 수 있는 유틀성까지. 좀비는 한 명이 아닙니다. 사실 그 자리면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그냥 저 남자 표정 보면 기능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개를 좀비로 생각하고 개가 물러와. 태권도 학원 보호 장비로 막을 수 있어? 이걸로 막을 수 있어 얘? 가능하다고? 그럼 태권도 국가대표가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전 이거 가겠습니다. 개훈련용 팔보호대 가겠습니다. 이거 결과가 이거 랭킹 어떻게 나오려나? 일단 우승은 개훈련용 팔보호대 1등 했습니다. 이거 1등은 아닐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쉴 때 풀면 됨. 깁스를 풀면은 다시 멜 때 엄청 오래 걸리는데 다 풀어놓고 쉬고 있다가 좀비 갑자기 나오면 그거 언제 붕대 감고 있을래. 그냥 놓고 도망가겠지. 검도 학원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암벽 등반도 좀 있고. 이 새끼 배그하는 스타일 안 받아야겠다. 1킬 1등 할 새끼. 두 명 남을 때까지 0킬하고 있다가 풀숲에 엎드려 있다가 1킬하고 1등 할 새끼. 이거 랭킹 봅시다. 암벽 등반 암벽등반 장비 1등이네요 사람들한테. 침낭이 2등. 제가 의외로 제일 먼저 떨어뜨렸던 후드자켓 가스마스크가 3등이에요 이거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데 게임. 여기 8등에 있네요. 제가 고른 거 개훈련용 표정이 말해주잖아. 무섭지만 도망치지 않잖아. 도민영탈 풀셋. 사람들 다르긴 하다. 이게 1등이 제일 많네. 20%나 되네 암벽등반 장비. 내가 봤을 때 이거 사람들 20% 고른 사람들 암벽등반 못할 것 같은데 힘들어가지고. 그럼 사람들이 제일 안 고른 건 뭐냐? 그 장비랑 잔디깎기. 개훈련용 팔보다 제일 그나마 현실성 있어 보입니다. 이거 존버. 이만큼 존버하는 놈들이 많다 이거야. 11% 이거 나만 살겠다 메타. 저런 놈들이 같이 다니면 안 돼. 암벽등반도 존버라고? 간신히 암벽등반 해서 다 올라가잖아요? 뭐하는지 알아? 바로 월드워 Z야. 바로 이거 찍는 거야 이거. 여기 나 있는 거야. 암벽등반 장비 입은 나. 여기 나야. 여기 힘들게 올라가 죽는 거야 그냥. 강영욱이 짱이 나니까 한번 사는 게 최고라니까.